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뿌리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예, 지난주 제가 제주 성사포럼에 참석자 제주를 방문했었는데요. 둘째 날에 제주 사상 유적지를 둘러보고 또 용눈이 오름, 뭐 오름으로 아주 유명한 그 용눈이 오름을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다들 좀 피곤해서 이제 일부는 들어가고, 그래도 좀 팔팔한 사람들끼리 이 시간을 아까워서 어떡하냐, 좀 뭔가 좀 하나라도 더 보자 해가지고 천지연 폭포 산책을 갔습니다. 아마 뭐 너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천지연 폭포 야간 산책을 간 것도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폭포들이, 내륙의 폭포들은 깊은 산골에 있지 않습니까? 산골 그 계곡에 보통 있는데, 이 폭포는 바닷가에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여서 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내륙 폭포 가운데도 뭐 굉장히 큰 폭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22m 정도 높인데, 그 높이에서 엄청난 양의 그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연못이 생겨가지고, 아주 장관이던데요. 그 수많은, 뭐 밤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 주변에 아열더성 그 상록수들과 양치 식물들이 자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를 안내했던 그 제주의 목사님에 따르면은 이 천지연 폭포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뭄이 심하게 들면은 천지연 폭포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뭐 그랬다라고 하네요. 제주가 사실 그 지하수가 많이 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상당히 취약하고 뭐 가뭄을 자주 맞지 하는데, 그런데 이 천지연 폭포만은 예외적으로 항상 물이 있고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신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독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 폭포 뭐 이런 것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런 샘이나 폭포는 흔치 않죠. 날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 쪼이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비나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나날이 그렇게 계속될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변할까요?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어버리죠.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 그것도 우리 남한의 86배에 달한다라고 하는 사하라 사막,
잘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사막도 본래는 뭐 시종일관 사막으로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라 그래요. 빙하기가 끝나던 주전 8500년부터 3500년 그 사이 어간에 한 3000년 정도의 기간은 여기에 초원이 깔려있고 강이 흐르고 습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하라 사막에 남겨진 그 까마득한 옛날의 그 흔적들, 그러니까 뭐 암각화나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터잡고 살던 이런 사막도 비가 내리지 않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의 물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황폐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메마른 그런 사막에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 어느덧 그 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꽃들이 피어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 거기에 비가 한 번씩 내리면요 그 엄청난 사막이 꽃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장관을 한번 나중에 한번 그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많은 꽃들이 다 이렇게 잠재해 있었다가, 예? 비 좀 내리니까 전체가 다 꽃밭이 되어버려요. 참 그 대단한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하라에는 강과 샘이 마른 지가 오래됐고, 하늘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모래바람만이 그 드넓은 텅 빈 땅을 채우고 있을 따름이죠. 예언자 예레미야는 두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야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또 다른 한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언제나 푸르른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황야에 지금 자라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도 어느 날은 한때는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싱그러움을 자랑했었겠죠. 그런데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이 나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시덤불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아르아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가 벌거벗은, 메마른, 빈곤한 뭐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 가시덤불은 지금 사람을 상징하는 상징불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혈육을 그 권세로 삼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나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금기가 많아서 살 수 없는 땅, 그 메마른 사막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소금이 가득한 그 소금밥 골짜기, 그런 곳은 짜디짠,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어떤 푸른 생명체도 기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나무의 형체는 겨우 남아있지만은 사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곧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출신과 배경과 학연, 지연, 가족, 친지, 인적 네트워크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자신이 의지할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서 황야에 가시 덤불과 같이 되어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고관들과 왕들과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출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나 가족적인 배경이나 우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부와 명예에 더 기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별일 없을 것이다. 우리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권력과 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내 후손에게까지도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서 예레미야의 쓴소리를 애원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살기 위해서 호수로 물꼬를 대긴 했는데 그게 샘이 아니라 계속 솟구치는 그런 샘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였다고 했습니다. 잠깐 물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을 항구적으로 생생한 어떤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샘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소금기 가득한 사막에 가시덤불과 같은 앙상하게 마른 가시덤불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개울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스러운 사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거의 뭐 애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곧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복스러운 나무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와 비슷한 나무죠. 뿌리가 시냇가에 지금 다 있습니다. 뻗어 있습니다. 이 시내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닥치고 불볕더위가 닥쳐도 이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싱그러움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이 나무는 터진 웅덩이에 물꼬를 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청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분을 날마다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자들이 그 마음을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어떤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그런 것에 대고 있다면 개울가에 심긴 그 풀나무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음해하고 해코지하며 힘들게 해도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돌파에 나아갈 그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다.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관찰하며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신다.
여기서 지금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심장 또는 영혼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의미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마인드와 heart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과 히브리식 어떤 사고는 비슷해요. 그 점에 있어서. 오늘날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뇌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뇌에 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뇌가 인간의 모든 감각과 행동과 어떤 생각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과연 뇌가 인간의 모든 감각과 생각을 다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든 신체의 신경 조직들이 다 뻗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결돼 있잖아요. 그것 그 신체 각 부위에서 전달해오는 그런 감각과 이런 것들을 그걸 종합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뇌 혼자만으로 그것을 사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경계를 뇌에 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근본 동기가 자리 잡은 곳입니다. 곳에는 이성과 감정과 몸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에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사뭇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장, 그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에레미야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릴 듯이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의지가 지금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서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인간의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생각, 마음의 계획들이 늘 악한 것들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크게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인간들은 대홍수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고 말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국내 우울증 환자가 61만 3천 명에 달한다. 전 국민 중에 1.5%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100명 중에 그 거의 2명 가까이가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울증의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5만여 명에 불과했던 공황장애 환자가 2017년에는
14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왜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까? 왜 이런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삶이 불안정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와 같은 도처에서 생겨나는 불안에 대해서 마음의 싱크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상처를 입고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위로받고 다독일 공간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그 근본 원인을 마음 씨갈, 곧 마음을 쓰는 태도와 바탕이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방향이 터진 웅덩이와 같이 엉뚱하고 헛된 방향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마음을 쏟는다면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함이 넘쳐나기 마련이고 그 마음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물꼬를 대고 그것을 향하다 보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사람의 뭔가를 또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온갖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여유와 기쁨,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간다면 늘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과연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개울가에 뿌리 박은 나무처럼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신선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늘 청정한 빛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